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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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아 잠시만. 아 안경. 내 안경. 아유 참. 아우 이제 너무 맛있네 정수부터. 아 피디님 이거 안 되잖아요 진짜. 정종우 리포터를 위한 특급 처방 공개. 아유, 간다니까 간다. 아, 당기지 마. 아이고, 좀 살살 총초부터 말이야. 아이고, 이거 먹고 이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MBC에서 3개월 등록하고 가셨어요. 누구 마음대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세 번 오시면 돼요. 세 번이요? 네. 3개월씩. 네. 아 근데 네. 아 제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참 많이 했는데요. 요가는 남자분들이 좀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웨이트도 땀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근데 네. 요가도 되게 한 동작에서 많이 머물러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호흡하면서 하시면 진짜 땀이 진짜 비 오듯이 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젖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날씨의 영향으로 활동량이 줄어드는 요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기 쉬운데요. 이럴 때 실내에서 몸을 풀 수 있고 정신건강에도 좋은 요가는 안성맞춤 운동법.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겨울철 늘어나는 체중관리에도 좋다네요. 제가 기본적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아도무카 스바나라는 동작이고요. 다운독이라고도 하고요. 개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과 손사이는 어깨 넓이가 됐어요. 이제 손가락 사이사이 다 벌려놓고요. 오른발도 뒤로 보내셔서 왼발도 뒤로 해요. 양 발은 11자 만들어놓고요. 발바닥은 매트 바닥을 꾹 눌러내실 거예요. 어깨는 최대한 쭉 펴내시고요. 배꼽 바라보실 거고요. 이 나의 엉덩이부터 척추, 경추, 손바닥까지 강하게 뻗는 힘을 유지하시면 돼요. 발뒤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매트 바닥 최대한 꾹 눌러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과연 종우 씨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발끝을 세워요. 그쵸. 엉덩이를 그쵸. 아 이거 저 군대에서 많이 했던 동작이에요. 발을 한 발자국 더 뒤로 오세요. 뒤로요? 네. 자, 뒤로. 그렇죠. 양 발은 11자를 만들 거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겨드랑이는 바닥 쪽으로 최대한. 그렇죠. 오,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예, 여기를 예. 계속 꾹 눌러내실 거예요. 아 여기 바닥에 닿아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허벅지 뒤쪽부터 이 아킬레스건, 햄스트링부터 아킬레스건까지 조금 자극도 오실 거고요. 굳어있던 몸을 풀고 체력을 업 시켜주는 요가. 종우 씨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일단은 허벅지. 와 허벅지랑 안 쓰던 근육들이 엄청 당겨가지고. 이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요. 한 동작만 제대로 해도 에너지 소모가 대단한데요. 땀 엄청 나시는데요. 운동 효과 제대로 입증. 와 땀이 엄청 나는데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와 비슷한 30대 남성분을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형적인 대한민국 스탠다드 30대 남성. 카메라 조 감독님 등장. 아직까진 자신만만합니다. 도전 자세는 일명 활 자세라 불리는 다누라 아사나.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허리 질환에 매우 좋다고 하는데요. 자, 바닥에 배를 대고. 그쵸, 엎드리고 양 무릎을 접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가능하시면 발 뒤꿈치 말고 엄지발끝끼리 붙이시고요. 그렇죠. 마시는 숨에 그대로 상체랑 하체를 동시에 들어 올릴 거예요. 쭉. 그렇죠. 얘를 뻗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고개도 뒤쪽으로. 그렇죠. 시선은 뒤쪽 멀리 바라보실 수 있도록. 복부로 무게를 받치고 있거든요. 복부로 하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복부 기관이 좋아지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손을 뒤로 뻗고 있기 때문에 이 어깨 앞쪽, 라운드 숄더 있으신 분들한테, 굽은 등 있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동작이거든요. 등에도, 날개뼈랑 날개뼈 사이에 등에도 힘을 주세요.
그쵸, 호흡은 하셔야 돼요. 숨을 참으시면 안 돼요. 그걸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숨 참고셨어요. 그걸 말해 줘가지고 30초 지났다고요? 벌써? 옆에 이 사람 숨 안 쉬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팔 자세 해보니까 어때요? 어쩐지 어깨가 쭉 하고 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현대인의 질병 중 하나인 거북목 증후군. 겨울철에 더 뭉치기 쉬운 근육은 막대나 지압기를 이용해 풀어주면 좋습니다. 오늘 제대로 릴렉스 되시네요. 근데 지금까지 찍어 보니까 한 4분 나올 것 같은데 양이 설마 또 있어요? 뭐 한 군데 더 가야 분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가 다음에 또 있어요? 새해를 맞아 종호실을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게 하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상이요? 정경우 리포터에게 좋은 기운 받고 정상의 맛을 보게 하라고 준비한 두 번째 장소. 바로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암벽 등반을 인공 시설물을 이용해 즐기는 스포츠인데요. 스포츠 클라이밍 중 볼더링은 초보자들이 취미로 삼게 제격입니다. 딱 보니까 네. 이 정도는 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일단 해보세요. 네. 제가 이제 해도 밝았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애군을 싹 떨쳐버릴 수 있는 모든 애군을 안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헤이!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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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롭게 도전한 정경우 리포터. 과연 첫 도전에 성공? 클라이밍은 이제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요. 네. 이제 발자리를 쓰면서 무게중심을 찾으면서 이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이 색깔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코스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핑크색은 이제 핑크색만 잡고 핑크색만 밟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지구력과 신체 유연성 발달에 효과가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 다양한 높이를 다양한 각도로 오르내리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 되는데요. 게다가 성취감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손은 방향을 제시하고 발은 이제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게중심은 무게중심이 깨지면 몸이 이렇게 쭉 날아가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요소죠. 네. 네. 발을 찍으실 때도 요 앞꿈치 안쪽 있죠. 안쪽. 네, 기초 과정에서는 요 앞꿈치 안쪽만 이렇게 밟으시고 팔을 쭉 편 상태에서 골반은 최대한 벽에 붙이고 이렇게 매달리시면 돼요. 자, 요게 1단계고 네. 자, 다음 홀드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다음 홀드 잡으면 그 다음 홀드 방향에 발을 옮기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에는 발이 없죠? 네, 없어요. 자, 없지만 이렇게 발을 모으시면 안 되고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여기 벽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대고 두 손 모으고 자, 한 손으로 당기면 어렵겠죠? 그렇죠. 자, 두 손으로 모아서 잡고, 자, 잡으면 다음 홀드 방향에 발을 양쪽에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 홀드 잡으면 다음 홀드 방향으로 발을 양쪽에. 센스와 감각이 필요한 스포츠 클라이밍. 각오를 다지며 도전을 다시 해보는데요. 화이팅! 자, 손, 오른손 가시고. 자, 그리고 발을 바꿔주세요. 지금 오른발, 그렇죠. 네. 오른쪽에 발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벽. 조금 더, 그렇죠. 하고 하나, 둘, 그렇죠. 또 발 한번 바꿔주시고 이번에 왼쪽에 발 찍으시고 두 손 모으시고 자, 오른발 있어요, 오른쪽에. 선생님, 손잡이가 작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비벼 넣으세요. 네. 오른발 올리고. 네, 이거 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정도. 1년 정도? 네. 네. 삼촌 뭐 손 떨리는 거 봐요, 이렇게 지금. 아, 제일 쉬운 코스예요. 뭐라고? 제일 쉬운 코스래요. 제일 쉬운 코스. 아, 내가 했던 코스네. 제대로 실력 발휘에 나선 꼬마 친구들. 정말 가볍게 올라가는데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세밀한 근육을 모두 사용하며 고른 근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스포츠 클라이밍. 관절 사이에 성장판을 자극해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다양한 클라이밍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두뇌 개발과 집중력도 강화,
하지만 무엇보다 완등을 위한 필수 덕목이 있는데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완등할 수 있어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정우가 간다. 그동안 게을렀던 나를 반성하며 차근차근 올라가는데요. 운동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성취감이겠죠. 퍼져있던 정종우는 잊어라. 드디어 완등에 성공. 자 여러분 드디어 클로징을 방송 최초로 공중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확실히 윗공기가 막네요. 이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많다는 거 여러분의 건강 챙기시면서 즐거운 겨울 함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겨울철 춥다고 운동을 게을리하고 계신가요? 부담 없이 다양하게 즐기고 효과 만점인 실내 운동에 도전해보세요. 처져있던 에너지와 저하된 체력이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올겨울 요가와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건강하게 보내세요.